홍병문 아나운서 그냥 밖에서 쉬셔도 되겠죠. 저 올라갈 기차표 지금 끊고 있어요. 저희 남준혁 선배님은 저희 그 대학교과 27년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찬원님 야구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는데요. 우리 절친인 우리 양준혁 선배가 진행하는 탈북 청소년 야구대회 참석합니다. 4달 3일 우리 양준혁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이찬원님도 참여한다고 오늘 노래가 떴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준혁 탈북 청소년 야구대회 4달 3일 개최, 이찬원 참석,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참석. 양준혁 야구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선 야구대회가 올해는 탈북 및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개최가 됩니다. 다음 달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야구대회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는 양준혁 야구재단이 취약계층 지원과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인성 함양 등을 위해 개최해온 국내 유일의 자선야구대회입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남북하나재단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야구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화합, 남북주민의 하나됨의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응원하게 됩니다. 양준혁 재단 이사장은 1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야구재단이 지속해온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자선 야구대회에 참석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장관도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야구대회에는 양준혁, 이종범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는 물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 등 메이저리거, 유명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 씨 등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우리 양준혁 씨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이찬원님이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또 양준혁 씨 결혼식에 또 이찬원님이 축가를 불렀으니까요. 우리 이찬원님 다음 달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문 아나운서 그냥 밖에서 쉬셔도 되겠죠. 저 올라갈 기차표 지금 끊고 있어요. 저희 남준혁 선배님은 저희 그 대학교과 27년 직속 선배님이십니다.